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제목을 보고 욕하는 줄 알고 들어오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욕 아닙니다. 욕하는 거 아니구요. 그냥 최근에 봤었던 개발자 커뮤니티의 미성숙한 모습을 보고 아 이거는 그 엄마가 모의를 주기 바라는 그 아기새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럼 새는 그냥 동물이니까 새새끼라 그러잖아요. 새새끼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해서 새새끼 프로그램 뭐라는 제목을 붙여봤고요 무슨 얘기인지 곧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내코어 쪽, 그러니까 C#이죠 단내코어 쪽 특히 ASP 단내코어로 웹사이트를 만드시는 분들, 뭐 ASP 단내도 포함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로그인 같은 거를 처리할 때 로그인 패스워드 아이디 관리하는 그런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때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거는 그냥 ASP 단내에서 제공하는 서버가 있어. 요 서버라고 하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관리하는 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했는데 요거의 단점이 뭐였냐면은 이제 로그인 방법들이 점점 발전을 해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스 서버 같은 경우를 별도로 둔 다음에 토큰을 받아서 사용하는 방식, 그게 o a u t 2도 있고 오픈 아이디 커넥트. 그런 규격에 따라서 점점 어센티케이션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일반적이 됐죠.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단내 코어 쪽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픈 소스로 아이덴티티 서버라는 훌륭한 패키지가 있었고 오픈 소스가 그래서 대부분 ASDA 코어 하시는 분들 중에 서버를 세퍼레이트 해야 되거나 아니면 옷 서버를 세퍼레이트 하는 얘기 자체가 뭐 오어스에서는 오어스 OOS 서버를 만든는 얘기죠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를 해야 되는 분들은 대부분 아이덴티티 서버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서버 열심히 사용을 했는데 이제 마소도 마이크로소프트사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이제는 표준화된 로그인 방식이고 우리가 이걸 좀더 제대로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소가 어느 날 우리가 이제 단내코의 일부로 이런 뭐어스라던가 오픈 아이디 커넥티를잘 지원하는 어스 이제 뭐 누겟이겠죠? 그 누겟 패키지를 우리가 만들기 시작을 하겠다. 에스 단내코는 어차피 뭐 오픈 소스니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 다시 예전처럼 또 이상한 그 음모론을 끌고 오는 거야 마소 이 악마 같은 놈들아 이 잘나가고 있는 아이덴티티 서버 얘네를 니네가 죽인 다음에 니네 걸로 다 오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제 머릿속에는 아니 왜 이게 또 나오지 얘는 어차피 오픈소스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소도 그 계획을 다 세워놨다가 언제까지 뭐를 만들겠다, 로드맵을 쭉 만들었었죠. 왜냐하면은, 마소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IT 회사처럼, 그냥, 그때, 그때, 뭐,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뭘 하는 회사가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비즈니스 플랜을 다 만들고, 비즈니스 팀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마소가.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개발자를 집어넣고, 누굴 놓지 결정이 나온 다음에, 뭔가를 시작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다 세우고, 온갖 인력 다들여가 고민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인력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내부 계획이 나왔겠지. 그리고 커뮤니티한테 말했어. 아유, 저 이제 이거 만들 거예요. 커뮤니티가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미 잘 작동하는 오픈소스가 있는데 내가 왜 이걸 망치려고 하느냐? 개판이었어, 개판. 그래서 마소가 그래요. 알았어. 그럼 우리가 이거 하지 않을게. 그러고 안 하기로 했어요. 그게 시간이 좀 지났어. 그 시, 간이 지나지나 2020년 10월. 벌써 2년 전 일이에요. 그 아이덴티 서브 4를 만들고 있던 그 오픈소스를 하던 사람들. 특히 보통 그런 오픈소스의 메인이 되는 메인터넌스는 손에 꼽죠. 그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자 너네가 다 우리 거를 사용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회사를 만들었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아이덴티티 서버 버전이 아이덴티티 서버 4야 그것까지는 우리가 공짜로 냅둬 줄게 하지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서포트나 업데이트는 2022년 올해입니다 노벤버 11월 다음 달이에요 요번 달이 수도 있겠구나 비디오 나가는 스케줄 따라 찍은 거는 제가 10월에 찍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 걸돈 내고 쓰시던가 옛날 버전을 쓰시던가 옛날 버전은 단내 코어 버전이 올라가면 은 작동을 안할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은 누군가가 오픈 소스로 포크해서 만들어 이 얘기죠. 그래서 2년의 유예 기간을 줬어. 자, 그 2년 동안 커뮤니티가 점점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아 그래 뭐 누군가는 이거를 오픈 소스로 포크해서도 좋은 걸 만들어 주겠지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아이니티 서버로 좀더 버틸 수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 이제 한달 남았어요. 한 달. 그래서 그 동안에 점점 그러는 사람이 없는 거야. 오픈 소스로 아이니티 서버4 오픈 소스 하던 사람이 있는데 포크를 따서 더 훌륭한 걸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 유지하는 법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어이거내가돈 내고 써야 되나? 금액도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어, 그럼 이거 어떡하지? 내가 만들어야 되나? 만들 능력이나, 뭐, 능력이라기보다는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지. 들어가는 리소스가 엄청나니까. 그런 거 만들 때. 그럼 누군가 포크 해주지 않을까? 안 해주는 거야, 잘. 아니면 한건 있겠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난 트랙션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마이크로소프트를 욕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야,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없어지면 우리 이제 어스 서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럼 니네가 단넷 코어 만드는 입장에서 이거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계속 그 비난하는 수위가 높아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일단 일절 대응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 대응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대응을 한게 뭐였냐면은 아 우리가 요거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없는데 다음에 이제 계획서를 좀더 고민을 해볼게 라는 식으로 약간 입빨린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또 들고 일어나. 무슨 이게 부책임한 소리냐? 근데 마소 측에서는 별다른 얘기를 못 하잖아. 근데 누군가 커뮤니티에 그래도 정신 깨어 있는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야. 마소가 몇년 전에 이거 하려고 리소스 다 알로케이션하고 다 준비하고 있을 때 너네가 마소가 악마라니 뭐니 하지 말라 그랬잖냐. 그래서 마소가 안한거 아니냐. 그럼 단순히 이게 확 바뀐다고 마소가 등장해서 한 번에 마블을 만들어줄 수 있겠냐. 그러려면 다른 거 이제 못 만들고 다른 사람 인력 빼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한 소리를 한게 있어요. 이거를 보고선 저는 되게 애매모호한 감정인 게. 왜 마소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너는 악마다라는 얘기를 하는지가 되게 궁금하고 첫 번째가 근데 그럴 거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왜 쓰시고 그럴 거면은 C# 왜 쓰고 그렇으면 단넷코어왜 써요 어차피 다 오픈 소스거든 지금 그세 개가 전부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아니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어 내가 믿고 있는 사상이 다를 수 있어 나는 기본적으로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악마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러면 내가 세상의 기업에 서 나오는 거 모든 걸 쓰지 말아야 되는데 뭐또 쓰죠. 뭐이 기업은 덜 악마다 이러면서 근데 그 기업을 들춰보면 또 악마 같은 지다 했죠 그 사람 기준에선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음모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음모론을 믿을 수는 있어 자 음모론을 믿었어요 그에 대한 책임은 뭐예요? 그 음모론이 실체가 아닌 걸 드러났을 때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이런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만들 능력이 안될 수도 있고 시간적 여유가 안될 수도 있고 내가 그 돈을 퍼부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안돼 그러면 포기하고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럼 그거 가지고 원래 그걸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거를 우리가 저격해서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든게 뭐였냐면은, 아, 이거는 그냥, 진짜, 그, 새새끼 프로그래머구나. 그냥, 아기새처럼, 뭐, 거동이 불편해. 뭐,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은, 엄마 모이 갖다 주세요. 그래. 엄마가 매일매일 모이를 갖다 주고 있어. 아이고, 힘들구나. 자, 그러면, 아,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모이통에모이를 잔뜩 넣어줄게. 하루 먹을 모이를싹 가져와서 놔둘 테니까, 그거 쿵 눌렀고 찝어서 먹어. 이런 거야. 근데 아기 새가 아니 그러면 엄마는 저 이거 하루씩 쟁여두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안 오는 거 아니에요? 평생? 아 그럼 안 되지. 계속 갖다 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랬어. 그러다가 갑자기 모이를 못 잡았어. 하루 못 잡을 수도 있잖아. 무슨 이유 때문에 엄마가 뭐 다리를 접질려 갖고 하루 못 움직인다거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애들 굶어 죽는 거야? 이런 이상한 환경이 오더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 뭐 자생이라 그러나요? 혼자 살아남는 거를? 그거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남한테 달라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럼 나이스하게 달라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꼭 나쁜 놈으로 몰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럼 나중에 나는 나쁜 놈 몰렸는데, 니네가 하지 말래서 안 했는데, 내가 그걸 지금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수 있잖아요. 이거 함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로드맵에 있던 다른 거못 만들고, 그것 때문에 고객한테 약속을 못 지키는데? 그런 생각할수 있거든. 그래서 이 멘탈리티가 좀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프로그래머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미성년자도 있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무슨 단내 코쪽 까고 막 이러실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성인일 것 같거든? 근데 성인인데 자기 아까림을 못하는 성인이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이건 제 생각이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많은 교훈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굳이 말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보는 유일한 거는 아 쓸데없이 음모론에 빠져갖고 괜히 남 욕하지 말자 첫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그냥 자기 스스로 뭔가를 책임질 수 있는 자세는 가지자 그걸 직접 만들어 쓰거나 아니면 그 비용을 내고 쓰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 그게 되어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은 혜택을 우리가 얻으면 고마운 거고 그게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를 그냥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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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다는 게좀 이상하다는 거지 그죠 이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분이라면 뭐 한국은 기본적으로 공돌이 무시하는 사항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어 인정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프로페셔널 직업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죠. 그러면 이런 어그로는 덜 끄는 게 좋은 거거든. 좀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누군가가 뭘 나한테 공짜로 주면 고마움의 그 마음을 표시하고 살아야지. 자꾸 세상은 너무 불공정하다. 나는 언제나 피해자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유지되어야 되는 업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보프였습니다.